커피 한 잔 픽업을 하고 수원으로 갈 겁니다. 수원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요. 아 내가 낼게. 예? 내가 낼게. 아 이걸로 이걸로. 아 내가 한다고. 아 하라고. 아 정말로 좋네. 노을 져가지고 더 이쁘게 나와 색감이. 따뜻하지 않냐 색감이? 따뜻해. 내 마음처럼. 야 근데 이게 뭐야? 아니 나도 지금 의심 중이야. 이거 너 애기 키워? 몰라. 안녕하세요.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 오프닝 멘트를 못 친 게 고프로 갑자기 고장 났었어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 문 좀 열어줘. 어? 너가 먼저 해야지 내가 되지. 몰라. 사이다 열어줘. 아 왜 뒤에 타냐고. 왜 나 여기 타는 거 아니야? 아 니가 왜 뒤에 타냐고. 사장님 한번 해보려고.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이 14년 15년? 더 됐지. 우리 14살 때 만났는데 우리 몇 살인데? 17년이네 17년이네 아 이거 건너가네? 캐리어 뭐야 이거? 긴 거지? 아 나 깜짝아 가출했어. 벌써? 어 야 너무 이르게 가출했는데 31살에 가출한 거면? 얘네 계속 뒤에 타도 돼? 맘대로 해. 이거 일단 카메라 쪘다 설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어디? 이거를 설치를 해야 돼. 아니. 내가 예전에 봤던 거는 여기다 설치하면 됐거든? 어디? 여기 뒤에다가 설치하면 됐는데 내비를 잠깐 떼. 아, 이거 뗀다? 뗀다 누구라고 만나고 싶어? 아 만나고 싶어 연락을 해. 만나고 싶긴 하지. 인사도 한번 드려야 되긴 하지. 아니 그럼 전화하고 연락을 이걸로 연락하면 안 돼. 알았어. 너 왜 환자복 입고 왔냐고. 어? 환자복 입고 아니라고. 이거 진짜 찢어진다니까. 아니라고. 한번 찢어봐도 돼? 아니라고. 저희가 커피 한 잔 픽업을 하고 수원으로 갈 겁니다. 수원으로. 수원을 왜 가냐면 설명 한번 해주죠. 수원을 왜 가냐고? 내가 설명해. 수원을 왜 가냐면 수원은 뭐가 유명해? 화성이 유명하지 않나? 화성은 유명하지. 화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니야. 진짜로? 어, 나 그런 건 몰라. 너가 그런 거 잘 알잖아. 거기가 되게 신기한 게 약간 설명 좀 해도 돼? 해도 되지. 해도 돼. 아 왜냐면 거기 원래는 이제 아~ 옛날에 만들어진 데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주잖아. 근데 거기는 설계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걸 그대로 보원해서 이제 화성이 그게 됐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 왜, 진짜로? 왜? 아, 어떻게 드라이브스루 할 거 아니면 드라이브스루 해야지. 갈 길이 먼데. 너랑 그렇게 오래 있고 싶은 거 같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장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요. 사이즈는요? 톨 사이즈로 주세요. 아 내가 낼게. 예? 내가 낼게. 아 이걸로 이걸로. 아 진짜 이걸로. 아 내가 낸다고. 아 내가 한다고. 아 하라고. 아 정말로 좋네. 아 이 카드는 여기 한국에서 안 돼. 아 진짜 이걸로 해. 진짜 아, 한국에서 안 돼. 아, 이걸로 해. 아 이걸로 해. 아, 했어. 안녕하세요. 영수 좀 드릴까요? 아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아 돈 굳었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작아? 너도 작잖아. 아니 근데 그건 아는데 톨 사이즈가 원래 큰 거 아니었나? 아니지. 근데 너 이걸 사가지고 너가 산다 그랬구나. 진짜 근데 큰 사이즈가 뭐지?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톨 사이즈잖아요. 네. 혹시 이거보다 큰 사이즈 뭐예요? 궁금해가지고. 네 벤티. 아 벤티. 감사합니다. 와 진짜 나는 외국 7년 살라고 이것도 모르는 건데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 야 그 외국에서 스타벅스만 먹는다며. 그건 또 아니고 아니. 자 어디 찍어야 돼? 야 근데 고맙다 커피. 진짜. 그래. 아무튼 저희가 수원을 가서 이쁜 데가 좀 은근히 많다고 하고. 아 안치 수원이 이쁜 데가. 그치. 아, 수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응. 왜? 야! 아이씨! 왜? 아! 야 어제 빨았는데. 야! 너 이거 협찬받은 거 아니야? 아 이거 협찬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야 물티슈. 아니야 됐어. 얘도 갈등이 날 거 아니야. 나만 오가야지. 아니 야 물티슈도 물기가 없어. 물티슈 뭐야? 아니 어떻게... 아 머리를 치워봐. 아이씨. 알았어. 아니 수원 화성이 요새 막 행리단길이라고 요새 뭐 길 이렇게 유명하잖아. 근데 거기 행리단길이 진짜 이쁜 거 많더라고. 그리고 요새 그 드라마들 이상한 의사 우영우인가? 보더라?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건 너야. 아니야 이 사람 치과 가야지. 아, 이 친구는 일단 한국에서 지내는 친구고요. 한국 짬밥은 내가 좀 더 위지. 그치 확실하지. 그건 확실하고 너가 한국 그 여행지에서 잘 알잖아. 그치 여행을 또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또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 친구가 진짜 꿰뚜루 빠뚜루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알아본 것도 없고 약간 따라가는 입장이고 지금 그냥 뭐 표정 별로야 지금. 우린 그냥 길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바람과 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아 저 강아지 귀엽다. 너 지금 그 멘트 민망해서 다른 말로 돌린 거지. 어? 일단은 출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리단길이라고 있대요. 행리단길을 한번 걸을 생각이에요. 호수도 있네. 광개수건 알지? 호수건 알지. 수원이 은근히 이렇게 놀 데가 많다니까. 너 잘 못 놀잖아. 나 방금 좀 껴. 한국에서. 한국 얼마나 살았어? 아, 미안해. 수원은 진짜 이쁜 것 같아. 그래? 자전거 탈래? 어? 탈래? 자전거 타고 있을 거라. 터져. 난 무조건 코리아. 나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와 여기가 행리단길이야? 복합적이네 약간. 옛날 그 느낌의 간판은 새 거네. 아 근데 이게 해 떨어지면 진짜 이뻐. 아 진짜? 어. 일단은 저희가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레스토랑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그의 우리는 있잖아요. 웅이네 집이래. 웅이네 집. 물 뿌리고 소금 뿌린대.
너 지금 왜 멋있는 척을 해? 우리 집에 왔어? 아 여기구나. 진짜 신기하다. 여기 지금 비어있는 상태야? 예, 행궁파티라는 곳인데 지금은 운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원래 뭐였는데? 행궁파티. 파티하는 데였어? 그런가 봐. 여기 남도분식 분위기 대박이네. 여기서 밥을 먹고 갈게요. 자리가 딱 밖에 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앉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친구 만났으니까 그 옛날 분식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와 가격이 세. 한국이 인도에서 와서 그런지. 와 야 나 잘 담았네. 어? 야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딱 한 자리여가지고 부담도 안 되고. 여기 혹시 시그니처 메뉴가 어떤 거예요? 저희 남도랑 곱창이 제일 잘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럼 남도 2인분 할래? 괜찮아? 어? 너 괜찮아? 어 근데 콜라면 콜라는 좀 시켜. 그러면은 남도 2인분 하나랑요 콜라 하나랑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맵기는 어떻게 하세요? 맵기 제일 안 매운 걸로 해주세요. 1단계보다 덜 맵기는 거나? 아 1단계보다 덜 맵기 해주세요. 네. 왜 그러냐 진짜. 1단계는 해야지 그래도.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나 걱정된거 왜 너 그 똥구 자주 싸잖아. 응, 괜찮다. 아니, 캠핑문이야. 나 캠핑문. 그니까 방금 카메라에서 한 거 같은데 맞아? 살짝 와 적셔. 짠 적셔. 와 야 이거 너무 신경이 나오는데? 근데 떡 솔직히 많진 않은데 우리한테 딱 맞다 그치? 아 나는 근데 떡볶이는 진짜 킬러야 그냥.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 앞치마 너 것만 가져온 거야? 너 필요해? 너 공룡색이잖아. 야 나도 훈련사 너도 톤의 면허 맞춰야지. 너도 좀 훈련. 떡볶이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하지. 아 진짜? 어. 아니 떡볶이를 돈 주고 왜 먹는지 이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 아 진짜 많아 생각보다. 난 그 사람들 너무 이해 안 가는데 지금. 나도. 난 떡볶이는 소울푸드야. 떡볶이는 완전 식품이야. 맞아. 떡볶이는 진짜 신이 만든 음식이야. 쌀떡 밀떡. 그렇게까지 쌀떡 밀떡. 하나 둘 셋 쌀떡. 나 그런 거의 개념을 잘 몰라. 아 그래? 어. 아니, 쌀떡이 뭘... 뭐고 밀떡이 뭔데? 쌀로 만든 떡 밀로 만든 떡. 그건 그런데 너랑 나랑 왜 친해진 거야? 왜냐면 우리가 농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농구 팀 중에서 너랑 나랑 유별나게 좀 친했잖아. 키 작은 사람들이 이제 농구를 하면서 또 공통적으로 아, 느끼는 오케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난 주장이었으니까 알다시피. 너가 그 치대에 나갔었나? 그게 그만하라고. 나 그때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부천 시대표였습니다 농구. 중학교 때? 그건 맞지. 너 뭐 9초 떴잖아 9초. 9초도 아니고 1분 떴어 1분. 아 1분? 다섯 경기 합쳐서 1분 떴어. 그럼 뭐 물나르로 한 거 아니야 그럼? 맞아 맞아. 응원해주러 왔어. 나는 근데 너의 첫인상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확실히 알아. 친구 잘못 만난 스타일. 너가 원래 공부를 잘했었잖아. 아 공부는 그때 나 그냥 너가 전교 2등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그치 전교 2등. 근데 그때 너도 그런 느낌 안 드냐? 왜냐면 너가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었잖아. 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 성적이 하향세를 탔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하향 평준화가 됐지. 그러니까 너가 그게 의리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 이제 의리는 남았잖아. 친구들 어. 우정은 쌓았잖아. 다 연락해 그 친구들이랑? 말을 이렇게 심하게. 야 이겼다. 아 캠핑 온 것 같아. 그니까 야 진짜 좋다 여기 있는 느낌이. 야 떡이 무슨 두 배가 됐어 이거 봐. 그러니까. 떡 부었다. 어딜 안 먹었나 보자. 야 분식 느낌 난다. 아 옛날에 그 신단떡볶이 있잖아. 응? 신단떡볶이 최대 입시학원 다닐 때 맨날 먹었어. 떡 신단떡볶이를? 응. 단백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그냥 맛있어서 먹었어. 그래서 대학을 못 간 거지. 와 여기가 성곽. 이게 여기 뭐 안에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와 외국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곽뷰 식당들이 많거든. 그러네. 저기 뭐 항상 보다 봐왔던 풍경이 아니니까. 그렇지. 좀 여행 느낌 좀 난다. 맞아. 어때 오늘 데이트? 아이씨. 보통 이제 식당들이 서울에는 이렇게 약간 오픈형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 여기는 이제 루프탑도 많고. 야 근데 진짜 이색적인 게 여기 기와집 뷰가 있으면 반대는 바로 아파트. 한 번쯤 와보기 좋은 것 같아 한국 살면서. 한 번쯤? 두 번. 광교 호수공원 도착했는데 뭐 여기 그냥 걸으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자전거를 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있어. 미쳤어. QR코드 찍으면 될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진짐. 있네 바이크. 어 나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확인해 줄게. 자 내려봐. 왜? 뭘 내려? 어이 진짜 되는데 이거? 나 왜 멈췄냐 여기서? 네, 제가 나와봐. 아 잠깐만 내가 해줄라 그러지. 내가 빨리 한다. 아 진짜 재밌겠다 이거. 불렸어 불렸어. 아, 아 너가 됐어. 야 나 어떡하라고. 야 나는 야 이거 어떻게 타는 거야? 어 뭐야
그 이바이크야 조심해. 반자동이라 생각하면 돼. 아 반자동 맞다 이거. 맞죠 맞죠 맞지. 야야야 어? 핸드폰으로 찾아봐 어디 있는지. 잠깐만. 아 저기 있다. 저 일로 와봐 일로 와. 되는구나. 갑자기 충전돼가지고 풀었습니다. 이게 이바이크여가지고 오르막길이어도 잘 올라가요. 와. 야 오늘 오르막 한번 달릴까? 한국은 확실히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심심하지가 않아. 맞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자전거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야 같이 가 같이 가. 진짜 좋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호수공원 끼고 아파트가 쭉 둘러싸여 있는데 밤에 더 이쁘더라고요. 밤에 아파트 뷰. 와 너무 이쁜데? 밤 되면 여기 또 야경이 또 생기는 거죠. 불 다 켜질 거니까. 이거 봐봐요. 여기 쭉 이렇게 호프집 술집. 위에 봐봐. 전원주택 같이 저렇게 또 돼 있어요. 와 너무 이쁜데? 인간적으로 봐. 피자 픽업 완료. 이제 자리 잡고 피자만 먹으면 돼요. 와 노을 이쁘게 지네. 시티뷰는 노을 져가지고 더 이쁘게 나와 색감. 따뜻하지 않냐 색감이? 따뜻하지. 내 마음처럼. 야 근데 이게 뭐야? 아니 나도 지금 의심 중. 이거 너 애기 키워? 몰라. 야 반대로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옆쪽을 봐야 돼.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빡센데. 그 저기를 봐야지 사람들이. 아 뭐야 이거? 야, 한 대 맞았는데 피자가? 와. 야 왜 이래 이거? 와 고르곤졸라 피자 시켰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어. 먼저 먹어. 아 피자 맛있겠네. 나 근데 좀 약간 식었다 그지? 어. 야, 맛있는데? 맛있어? 어때?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지.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다. 한입 먹고. 봐봐. 야, 됐다. 이름도 좋아하네? 응? 좋아해요. 도시뷰가 좀 좋더라, 나는. 이제 시골 살아서가? 너도 시골 살잖아. 똑같은 데 살아놓고도 왜 그래? 아니야. 난 시골 안 돼. 17년의 우정을 향해서 피자 건배 한번 할까? 별래? 좋아. 우정을 위하여. 하나님도 위하여. 오늘 마무리 한 번 더. 어땠어? 오늘 재밌었지? 힘든데. 재밌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야지 더 의미가 깊고 오래 기억난다. 너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줘.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너도 힘들었구나.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우리가 17년 이후에 이렇게 놀러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야. 17년 중에 나밖에 없냐? 아니. 뷰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아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